아, 페라리를 가야 되겠네요. 페라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. 아니, 어떻게 페라리 잊어버렸지? 여기 뭐 줄 서야 되는 건가요, 이렇게? 우리 줄 서서 봐야 되나요? 하하. 페라리 부스에 들어왔습니다. 정말, 우. 야.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그런 곳이죠. 여기 보시면 페라리 캘리포니아 T입니다. 처음에 우려했던 바와 달리 캘리포니아 T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한 차 치고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고요. 여기서 인정받은 그런 엔진이 488에 또 조금 모디파이 돼서 또 이렇게 조금 변화돼서 이렇게 장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멋있죠? 뭐 이번 캘리포니아는 완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드림카로서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, 이야, 이게 이럴 수가 있어.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. 이거 가죽.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찍찍이 같은 걸로 딱 붙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가죽의 느낌이에요. 청바지로 이런 가죽이 안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, 야, 이건 진짜 훌륭한 가죽인데요? 어쨌든 캘리포니아 이전에 탔던 캘리포니아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. 이런데 또 이런 계기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달라지고 뭐 등등 달라진 부분이 꽤 있네요.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7500rp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. 아,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던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. 이 차는 바로 그 차예요. 바로 그 차. 이전에 있었던 라페라리엔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쇼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페라리답게 이렇게 진정한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안에 이렇게 카본으로 둘러싸진 엔진 커버요. 와, 정말 멋지네요. 이게 유리인가요? 유리가 엔진의 열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것도 동시에 막아낼 수 있을 정도라면 유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생코방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프랑스의 최고의 유리 메이커죠. 70주년 기념이라는 게 더더욱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이 차를 또 빛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죠. 바퀴 뒤쪽으로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을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했지?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페라리는 워낙 외계인이 만드는 자동차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. 이 하이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 차에 장착을 하고 있고요. 이 커스라고 해서 이제 키네틱 에너지 리제네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차의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내뿜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출력을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. 이 차는 하이브리드 카라는 얘기입니다. 세계 최고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인 거예요. 르망 머신도 다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런 걸 보면 하이브리드 없이는 이젠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브레이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고요. 모든 페라리는 기본적으로 카본 세라믹을 채택하고 있어요. 기본입니다. 기본 기능이고요. 네, 어쨌든 뭐 생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체면을 좀 무릎 쓰고 한번 뭐 해보죠. 눈을 열어보는 거죠. 아, 세상에. 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. 뭐, 운전석에 앉으려면 굉장히. 네, 클락션이 위치가 조금 달라서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차에 타고 내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. 차에 타고 내릴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사실, 페라리들은. 페라리 라페라리는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세요. 이거를 뭐 살려면 다른 페라리를 10대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. 뭐 이 차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죠. 역시 미소를 짓고 있어. 셀카를 하면서. 계속 짓고 있어. 셀카를. 네, 조수석에 앉는 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본으로 어찌나 도배를 했는지 안에 카본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카본 그리고 심지어는 스텝 헤드도 다 카본으로 만들어졌어요. 딱 이
버튼들이나 이런 것들, 오, 이 계기판도 다 디지털로 됐네요. 이제 이 페라리도 결국에 디지털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? 뭔가 LCD 계기판을 이용한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람보르기니를 자꾸만 따라가는 그런 페라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런, 나 지금 차 부술 뻔했어. 람보르기니랑 너무 비슷해지는 그런 것들 조금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. 백미러를 보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나의 막대로 이어져서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뭐 윙미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. 이 차는 GTC 루소라고 하는 차인데요. 우리가 그전까지 봤었던 그 어떤 차하고 비슷하세요? 페라리 FF하고 굉장히 비슷하죠? FF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FF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GTC라는 말을 씁니다. 이 4는 사륜구동이라는 뜻이고요. 루소 T는 터보라는 뜻이겠죠. 뒷좌석에 앉아봐야 되겠죠. 뒷좌석이 있다고 하니까. 이 차는 뒷좌석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더 뒤로 올 수 없니? 뒷좌석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센터 콘솔도 있고요. 가운데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요. 그리고 머리 공간도 있어요. 여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천장의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. 보통 유리가 개방감이 크다고 하면 이 앞으로 개방감이 큰 거잖아요. 근데 얘는 이 뒤로도 개방감이 있어요. 이만큼 천장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컨버터블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습니다. 좋죠?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그 모니터가 있는 건 아니고 아이패드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놨는데 아이패드를 장착해서 볼 수 있다. 당연히 볼 수 있죠. 아이패드 장착 당연히 할 수 있죠. 어쨌든 순정품으로 이렇게 아이패드를 장착하는 게 뒤에 달려있다. 이런 부분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물렁물렁합니다. 이게 되게 희한하죠. 물렁물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뚜껑. 뭐 하나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기계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뒷좌석입니다. GTC4의 4는 4좌석이 다 여유롭게 탈 수 있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사륜구동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.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그리 소홀하지 않았고 이 몸에 이 몸을 받쳐주는 이런 느낌, 양쪽으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이런 느낌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네 명이 모두 즐겁게 스포츠카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릴 수 있는 서킷을 막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자동차죠. 아 진짜 꿈이지만 아주 즐거운 상상이기도 합니다. 즐거운 언젠간 한번 해볼 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